대한민국 탤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탤런트 김영철입니다. 추운 날씨에도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많이 참석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하시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부탁드립니다. 김영철 선배님. 제가 만나뵙는 정혜선 선생님이 사실 제가 가장 어릴 때 드라마에서 뵀는데 그때 PD님한테 혼날 때 저 카메라에 잘 나오라고 오히려 감독님을 야단치셔 주셨거든요.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선생님 감사하고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 제가 어릴 때 TV로 배웠던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존경의 마음으로 저도 좋은 배우가 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마련하신 우리 조 회장님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늘 여러분께서 정말 희생해오신 덕분에 대한민국의 이른바 K-콘텐츠로 국격이 이제는 거의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약속도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. 저한테 처음에 바로 이틀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. 그래서 사실 올형편이 안 됐는데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부를 테니까 당신만 부를 테니까 와라 그래서 가보면 아마 분명히 이런저런 분들이 많이 와 계실 거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정말 바깥에서 온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네요. 영광입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 계신 탤런트 여러분들께 여쭤보니까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자주 안 모이셨던 모양이죠? 굉장히들 표정을 뵈니까 대중영화라든가 드라마로 비롯된 만들어진 이 브랜드 이미지가 없으면 아마 지금처럼 많이 팔리고 비싼 가격에 팔리고 대한민국의 브랜드의 힘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탤런트 여러분들이 어렵게 모으고 쌓아주신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런지 또 그 저희 집사람이 연극 물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장님. 영광입니다. 네, 오세훈 씨. 저 가까이서 시장 뵙는 거 처음인데요. 언뜻 보면 여기 저 선배님인 줄. 너무 멋지시죠. 네, 너무 잘생기셨네요.